여러분의 시간. 자, 그 여러분의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래요. 충분히 점수 끌어올리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. 이렇게 합격자분 세 분 모시고 게리직은요 매번 이런 일이 있어 왔어요. 네,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합격하십니다. 우리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편상식 금융상식의 고민석입니다. 2022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. 내년에 어떤 일정이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목표하신 계획 꾸준히 이뤄나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상식 강사 이종학입니다. 이제 벌써 2022년이 다 지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. 한편으로 반성도 되고 후회도 되고 하는 게 있더라도 스스로 좀 토닥여 주시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.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그래도 이게 이 뭔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정해 놓으신 거잖아요. 뚜렷한 목표를 딱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좀 되뇌어 보면서 새로운 해를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올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새해에도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실 거죠? 네, 믿고 저는 또 강의실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도깨항공사 김종우입니다. 이제 2022년 지나갑니다. 참 올해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. 시험 제도 개편도 나오고 그렇죠. 여러분도 지금 혼란스럽고 저도 혼란스럽고 한데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새해에 아마 시험이 있을 것 같죠?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그 준비 잘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. 우리 화이팅 합시다. 하오! 유상통을 포함한 우리 에듀온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유수입니다.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.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? 개인적으로 지난 한 해에는 제가 건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건강하셔야 하고요. 내년 23년도에도 건강하게 또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유수가 기원합니다. 내년은 더 힘들어질 거라고 뭐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눅 들면 안 됩니다. 가슴을 쫙 펴고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2023년 개묘년이라고 합니다. 토끼의 해입니다. 자, 토끼처럼 또 한 해 열심히 달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.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